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네,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모처럼 화창한 토요일을 맞았는데요. 네. 폭우 속에서도 연예가 중계는 다양한 취재를 해줬으니까요. 아, 다양한 취재죠. 네. 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십시오. 아, 근데 박은영 아나운서, 네. 저희가 연예가 중계 함께 호흡 맞춘 지 얼마나 됐죠?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한... 고맙습니다. 15개월 정도 됐네요, 벌써. 아, 저는 그동안 몰랐네요. 이렇게 박은영 아나운서가 쇄골 미인인지. 네, 아름답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 예, 예, 예. 아, 근데 뭐 이렇게 칭찬을 매주 해주시니까 네. 고맙긴 한데 네. 좀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맞아요. 거짓말은 맞을 겁니다. 네, 하세요.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젤라 팀. 네, 과거엔 한두 명의 톱스타들이 영화나 톱스타들에게만 의존했던 영화나 드라마들이 참 많았었죠. 하지만 최근 성공한 작품들을 보면요. 우리 실력파 조연 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뛰어난 연기 실력으로 눈길을 모으고 계신 분들이죠. 각스타의 김정란 씨, 그리고 넝쿨땅의 이희준 씨, 또 며느리 진경 씨까지 이분들을 통해서 명품 조연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가 리포트 나우에서 뵐게요. 네, 그 전에요. 이번 주 우리 연예가의 가장 핫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연예가 핫클릭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가장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긴 우리 신현준 씨의 진행으로 네, 감사합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열렸고요. 또 걸그룹 티아라의 활동 재개 논란 소식 등 많이 준비했습니다. 연예가 핫클릭 지금 시작할게요. 네. 한 주간 연예가의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이곳 바로 레드카펫 현장인데요. 국제적인 TV 드라마 시상식인 만큼 해외 배우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는요. 한지민 씨, 문채원 씨, 그리고 여진구 씨도 오셨고요. 순백의 드레스를 차려입은 남부아 씨도 뵐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 좀 다녀오는데. 그리고 구은혜 씨, 황우슬혜 씨, 걸음마다 눈부신 한류스타, 박유철 씨까지. 네. 자, 그리고 시상식 MC 두 분입니다. 멋있네요. 빌려드릴게요. 아, 저요? 약간 머리 굉장히 부하게 했어요. 뒷모습까지 멋집니다. 자, 올해 7번째를 맞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3개의 드라마를 시상하는 자리죠. 네티즌 인기상 한류 드라마 부분 박유천 씨. 아, 박유천 씨는 이관왕을 차지하며 빨간팬들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대단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유천 씨. 네. 여자 배우상을 수상한 한지민 씨, 박유천 씨께 수상 소감을 전했다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뒤에 나무 세트가 돋보이네요. 네. 이렇게 같이 상을 받아서 더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파이팅하길 바랄게.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공주의 남자. 최우수 작품상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수상하며 한국 드라마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게 흥분하시네요, 김생민 씨. 감사했고 시우 오빠도 같이 왔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드라마 선전을 기원합니다. 갑작스레 파경을 맞은 유시원 씨가 본격적인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류시원 씨와 부인 조모 씨의 첫 번째 이혼 관련 조정이 열렸는데요. 지난 3월 부인 조모 씨가 이혼 청구를 하고 류시원 씨 측에 해당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류시원 씨는 지난 4월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당시 류시원 씨는 일방적으로 이혼 청구를 당한 것이며 합의를 통해 가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않고 차근차근히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생각이고요. 하지만 지난 7월 류시원 씨가 개인 SNS를 통해 파경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임을 실사했죠. 결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에 열린 1차 이혼 조정. 두 사람의 참석 여부에 관